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의 이렇게 성도가 되는 순간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incarn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incarnation 상당히 이제 생소한 단어죠. incarnation은 성육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한자로 다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성육신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 우리의 신앙은 이 성육신을 이해하면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거 이해되세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다른 공간에 함께 존재할 수가 없죠.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우리가 시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간이 흘러간다, 우리는 그 시간을 받아들여야 되는 숙명적인 관계에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을 넘어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의 시간으로 들어오셨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해가 안 되고 그거를 또 믿기 위해서도 엄청난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루미네이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는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신학교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크게 서게 되는 단어가 있는데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크노시스라고 하는 신학인데요. 크노시스, 그 비움의 신학,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빌립보서를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웠다. 어디까지? 종의 형체의 모습을 입을 때까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신성을 다 비우시면서 복종하셨는데, 어디까지? 십자가를 지는 곳까지 복종하심이라. 이 엄청난 단어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신성의 그 하나님의 본질을 다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성경에서 진실로가 두 번 나오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가장 높은 단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면서 지금 지극히 작은 자를 입히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에게 물을 주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또 그에게 찾아가고 옥에 갇혀있는 자를 돌보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뭘 합니까? 생각지도 1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제3국의 아이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박스를 받은 꼬마 여자아이가 그 보낸 남자아이 백인과 둘이 결혼한 스토리를 봤어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제3국의 꼬마아이가 그걸 보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걸 보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사진이 나왔는데 얼마나 충격인지, 이게 아름다운 얘기가 이게 아름답지 않으면 뭐가 아름답냐.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이렇게 감동도 없으시네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은 다 어디서 시작하느냐? 세례 요한, 예수님의 커즌인데 6개월 전에 먼저 난 리자베트와 스가랴 사이에 나온 세례 요한을 늘 먼저 소개합니다. 사복음서는 다 세례 요한에서 시작해요. 심지어 요한복음, 빛으로 오신 예수를 얘기하는 가운데에도 세례 요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시작하는 정점이 세례 요한의 시점으로 다이얼을 맞추면 가장 사운드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앞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거를 어떻게 소개할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책을 읽어보면 이 얘기를 사람에게 맡기지 않아요. 이 얘기를 왕에게 맡기지 않아요. 이 얘기는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천사를 통하여 이야기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천사장을 등장시키지 절대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람의 입에 맡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이 시작되는데 마태복음을 보는데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좀 잘 안 하는 거를 했는데 이 슬라이드를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을 조금 배려해서 너무 이렇게 저만 보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봤는데 처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바로 이 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큰 별이 등장하죠. 우리가 어릴 때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반짝 반짝 작은 별이에요. 별은 작아야 됩니다. 별은 늘 뜨는 별, 아 하늘에 수만 개의 별이 있어요. 저기에 그러한 그 여러 그러한 세라의 그러한 은하수가 있어요. 이렇게 별을 기억했는데 성경은 별을 얘기하느냐? 큰 별을 얘기하면서도 big star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탄생이 예사롭지 않지. 그러면서 별을 보입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별의 움직임을 보는데 이 주피터과 또 비너스의 움직임을 얘기하면서 그때의 에스트롤로지가 얘기하였던 마더 별과 아버지 별의 가까이가 위치가 바뀌면서 지금 어떤 베이비 별의 등장을 얘기하면서 하늘에 큰 별이 움직이고 있다. 하늘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그 별을 누가 발견을 하느냐? 바로 그때의 가장 당대에 있었던 강국에 가장 공부를 많이 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이방의 박사들이 발견하게 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움직임에 그 별을 꿰뚫고 있는 지식가들이 모여서 별을 소개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별입니다. 두 번째는 동방의 박사들인데 여러분 이제 교회를 많이 다니셨으면 동방 박사 이름 세 명의 이름은 좀 알아야 돼요. 이름이 뭐냐? 발타살, 가스피언, 멜키오르 이렇게 해서 세 명을 소개하죠. 전승에 의하면 이 세 명의 박사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동방박사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냥 옵니까? 그냥 오지 않아요. 그들이 생각한 그 당대의 가장 위대한 왕에게 드릴 거면은 왕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그러면서 준비한 게 바로 이 황금, 중간에 황금 덩어리는 잘 아시죠? 옆에 유향과 모략 이렇게 해서 그 고귀함을 대표하는 가장 진귀한 그 당대의 가장 구하기 힘든 선물들을 가지고 이제 찾아오는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큰 별, 동방의 wise man 그리고 선물 이렇게 준비하여서 왔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어딜 갑니까? 바로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헤롯 왕에게 가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최고의 통치자가 이 땅에서 나오는 걸 알고 왔다. 그러면서 헤롯 왕을 등장시킵니다. 헤롯 왕. 자, 그 땅의 화려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가장 큰 성전을 지은 장본인이 바로 저 헤롯 왕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별들의 전쟁, 와이즈맨, 동방의 박사들, 엄청난 진귀한 선물들, 그리고 헤롯 왕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우라가 있었지. 예수님 주위에 엄청난 빛이 발열하여서 사람들이 볼 수 없을 정도의 하얀 모습을 하고 있었지. 그러면서 조금 마태는 엄청 부풀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상하죠. 마태는 왜 이렇게 글을 써갈까? 왜냐? 바로 유대인들에게 왕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성탄절의 그림, 성탄절의 이미지는 이러한 것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자, 다음 이제 슬라이드를 한번 봅시다. 자, 잘 보면 이제 박사들이 다 빠져 있죠. 여러분 나티비티 스토리를 보게 될 때 이게 마태복음이냐 누가복음이냐에 따라서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다음 그림 자 한번 계속 봅시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이러한 그림들로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런 크리스마스 카드 많이 받아보셨죠. 옆에 여기 뭐 지은아 보고 싶다 이러면서 안에 참고로 너를 위해 50불로 나왔다 뭐 이러면서 이제 카드 이런 카드 많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이 사진을 보면 이제 목동들이 나오죠. 목동.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다 허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뭐 동방박사 이야기, 뭐 금 이야기, 뭐 큰 별 아무것도 안 나와요. 누가복음은 그냥 이런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 자, 그 다음. 자, 이거 보면 이제 이게 제일 큰 이제 천사가 이제 내려옵니다. 천사가 목동들한테 그림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전하는 메시지가 또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럼 틀린 메시지의 내용이 뭘까? 마태복음은 너희의 가운데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통치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그러면서 이제 항상 누가복음에는 이런 꼬마 아이들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눈높이가 같은, 항상 마리아는 오렌지색을 입고 있고요, 이 목동들은 항상 어린아이들로 분명히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복음의 세계입니다. 자, 이제 그림을 좀 다 올려주시고요, 파워포인트는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희 집에 우리 아들이 이제 14살이 돼가지고 내년이 되면 15살 이제 10학년이 됩니다. 아들을 요즘에 많이 관찰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너 정도 나이 되겠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일까? 18살 아니에요. 11살 아니다라는 거. 정확히 저의 아들, 제가 많이 봅니다. 많이 묵상합니다. 너가 마리아야겠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어린아이인지 성인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이제 키는 저하고 비슷한데 아내가 자꾸 힘들어합니다. 남편하고 아들의 허리 사이즈가 비슷해가지고 누구 바지인지를 몰라가지고 빨래개 키로 와서 찾아가라. 아들하고 둘이 와서 찾아가야 됩니다. 몸은 성인인데 어린아이예요. 집에서 밥은 해먹는데 라면만 끓여 먹어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의지를 해야 돼요. 근데 몸은 성인인 거예요. 그러한 나이에 있는 이 아들을 보면서 아마 마리아도 그러한 나이일 것이다. 근데 누가복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아기를 컨시브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엘리자베스를 찾아갔더라. 엘리자베스는 몇 살이에요? 60 후반, 70이 넘은 나이에 폐경기가 완전히 끝나서 계획이 없는 여인인데 그 여인과 리즈베트가 커진 사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 이 마리아가 리즈베트를 찾아갔더라.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3개월에 이 아이가 태반에 앉을 그 중요한 나이 시간에 그 리즈베트와 시간을 보내었더라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왜요? 가족들도 혼란 가운데 있다. 근데 리즈베트는 이 성령 가운데 세례 요한을 컨시브 했기 때문에 가장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게 엘리자베트였다.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3개월을 보내었다. 이해하셨어요? 3개월을 보내면 이제 집에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이 성경에서 잘 보면은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아구스토스의 칙령에 의해서 빨리 지금 다윗의 동네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만삭이 되어서 가지 않았어요. 먼저 갔더라. 제가 보기에는 엘리자베트와 시간을 보낸 후에 집에 잠시 왔다가 지금 조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고 있다. 왜? 사람들의 눈, 비난, 불신, 구설수가 난무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사람들의 무관심이에요. 때로는 사람들의 그 눈빛,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손가락질, 티네이저에게 있어서 이것은 자기의 목숨을 앗아갈 만한 스토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조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여인이 아기를 컨시브했으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그 여자들이 임신했을 때 잘못하면 평생 간다이? 잘해야 된다이? 여자들이 만삭이 됐을 때 먹고 싶다면은 그 600마일을 운전해서라도 갖고 와야 된다이?
그리고 그때 잘못 지내면 평생 동안 거기에 목매여가지고 아내한테 티박 빠지면서 산다. 이 살아있는 저희 어머니의 생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아내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밤에 긴장을 하고, 물론 근데 아내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로마의 강국에서 칙령이 내려서 센서스, 우리도 2020년가 되면 이제 다 센서스 해야 됩니다. 그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택스를 더 많이 거두어내고 군사력을 더 뽑아내기 위해서 정부에서 착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잡아내기 위해서 불러들이는데, 거기에 일원으로 가게 되는데 이 이야기에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머니가 만삭이 되어 오더라. 여러분, 여자가 만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온도가 막 올라가요. 몸이 그냥 보온병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수가 항상 온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몸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손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움직이면은 여인의 양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애가 빨리 나오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임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여인이 문제가 뭐냐?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여관에 자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남편이 속수무책입니다. 저희도 아내를 이제 아이를 한 세 번 낳으면서 여인들은 누워서 이렇게 십자가 형틀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의사들이 다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남자는 문제입니까? 머리에 뭐 이런 거 하나 뒤집어 쓰고 옆에서 다 봐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세요, 그 남편 그 딴 거 보지 말고. 그러면 저 보기 싫다고요. 바라고 지금 수술하고 있다고. 아내가 어떻게 되면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이러면서 막 보고 있으면 막 냄새도 나고 막 장기 나오고 이걸 다 봐야 됩니다, 남편이.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아내를 피로 얻었다 이거 진짜. 그 애들이 자랄 때 어떻게 자랍니까? 이러면 붉은 고구마 같은 게 하나 띵 나와가지고 지가 혼자 태어났다고 머리에 피똥도 안 벗겨진 것들이. 근데 그거를 보고 있는 남편들은 다 웁니다, 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아서 뭐라고 합니까? 잘할게. 내 잘할게. 그거면 끝납니다, 여러분. 예. 딴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잘할게. 기억하십시오. 예, 안 놓으신 분들은. 네. 근데 이 성경의 요셉은요,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이러면 안 됩니다, 남편이. 예. 가기 전에 이 호텔도 좀 잡아놓고 이래야 되는데. 마구간에 갔는데 여러분, 낙타와 이 말들이 있는 마구간이죠. 마구간은 어떻습니까? 털 냄새, 오물 냄새, 동물에게서 나는 그러한 노린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음식이 좋아야 됩니다. 그 나라 가면 이태리에 갔더니 너무 맛있는 피자가 있더라. 거기에서 먹은 파스타는 끝내줘. 음식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향이 너무 좋아. 그 바닷가, 그 어? 거기서 나오는 그 냄새가 너무 좋았어. 그거를 기억하는데 지금 요셉과 이 이야기를 보면 냄새가 엉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웠다. 여러분, 구유에 누울 때 그 시대의 구유는요, 말통이래가지고 나무로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돌을 깎아 만들었어요. 어린 아이를 돌에 눕히면 어떻게 됩니까? 입 돌아갑니다, 여러분. 함부로 이 대리석 같은 데 누워서 자면 안 됩니다. 괜히 갔다가 거기서 입 돌아가는 분들 제가 제일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침을 맞으셔야 되는데, 주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이 돌 구유에서 지금 이런 내용을 누가가 막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누가복음을 보면서 왜 이렇게 저자가 이렇게까지 써나갈까? 그래도 하늘의 왕이신데 그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는 하나님인데 왜 이런 내용을 다 써놓을까? 그러면서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오심은 비천한 너와 나를 위해서 오심이었지, 이 메시지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잘난 것들, 세상에 대단한 것들, 세상에 유명한 것들을 온 것이 아니지, 세상에 비천하고 버림받고 그 연약한 이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했지, 나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는 너가 되기를 바래. 이게 누가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의 복음은 제일 먼저 누가 소개하고 있다 그랬어요? 동방의 와이즈맨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은 그 소식을 누가 듣느냐? 바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잠깐만 누가복음 2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9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무서워하는지라에 밑줄을 좀 그어주시고요. 밤새입니다. 밤새.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큐티에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에서 이런 단어들이 확확 뛰어와야 돼요, 여러분한테. 이게 왜 중요한가? 밤새가 왜 중요하죠, 목사님? 그리고 왜 뭐 두려워한 이거 뭡니까?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양치기들이요,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런데 그는 강보에 쌓여서 포대기에 쌓여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없지만 찾아가서 만나야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목동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목동들은요, 선물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저는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돌잔치 가면서 선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뭐 한다고 한 돈에 그 금을 가지고 오래요. 한 돈이 180불이 넘는데 그걸 가지고 돌잔치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합니다. 이게 지금 돌잔치 가려면 돈 200불이 드는데 근데 애가 뭐 하냐고요. 애가 선물 안 갖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태어났네, 그 뭐 잘 태어났네, 잘 커라 이러고 와야지. 그 선물이 왜 중요할까? 너무 감사한 게 누가복음에 양치는 자들은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네. 여기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목자들이 선물을 안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목자들은 너무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대부분의 노동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들은 농민이에요, 농민. 땅에서 곡식을 재배해야 되는데 땅은 기계와 같이 움직입니다. 시간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물을 줘야 되고 땅을 개간해야 되고 그때 잡초를 쳐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양분을 줘야 되고 그거 빠지면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 집에 있는 꼬마 아이들이 다 양을 치는 겁니다. 양을 치면 뭐합니까? 가서 젖을 얻어와야 되고 치즈를 가지고 오고 고기를 얻어오는 것은 다 이 아이들의 몫이었다라는 것을 보는데 이 아이들이 천덕꾸러기로 자랍니다. 들판에서요. 아이들이 뭐 합니까? 남의 들판에 가서 풀 먹이다가 붙들려서 또 두드리 맞고 어이구 저거 누구 집 공부도 못한 저것들 이러면서 천대받으면서 얼마나 사람 구실을 못하면서 살아가는지 미움은 그렇게 받는 사람으로는 세컨 클래스 시리즌이 분명합니다. 목자는 그런데 밤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 praying 이 야생동물들이 양을 잡아갑니다. 얼마나 잡아가기 좋아요? 목덜미 탁 잡아서 뛰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뺏기면은 여러분 이 목동들은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양인 줄 알아? 이러면서 아버지가 그냥 얼마나 때리는지 양들을 지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안 아프려고 좀 지키는 겁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러한 소박한 인생을 살아간 목자들의 이야기를 왜 소개하고 있는 걸까? 감이 안 와요. 주님, 제가 누가복음 2장을 읽고 있는데 목자들이랑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이게 감이 안 와요. 이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유튜브를 꺼내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랜덤 비디오를 하나 준비했다. 그래서 비디오 딱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제목이 뭐냐? 극한 직업. 극한 직업이 뭐지? 이러고 봤는데 바로 이 그 동남아시아 편. 그 동남아시아 편을 딱 보니까요, 갑자기 그 필리핀에서 대나무 써는 아저씨 얘기가 나와요. 그 필리핀에서 그 대나무를 썰기 위해서 그 위에서부터 이제 대나무를 그냥 밑에서 그냥 끊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대나무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지 치면서 내려와서 밑에 와서 밑동을 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나무를 묶어가지고 뗏목을 만듭니다. 뗏목에서 내려오다가 그 부딪히고 하면서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 와가지고 이제 그 닭에다가 그걸 넘기면서 파는데 팔면은 돈 많이 버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땅 주인한테 돈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한 사람들하고 해서 나누면은 하루에 1불 87전 받아갑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놀랐어요. 나이가 49이에요. 집에 아이들이 저하고 비슷한 나이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하루에 일당이 1불 87전이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러시아 벌공들도 보고요. 라오스에서 일하는 나무 깎는 아저씨들도 보고 특별히 스리랑카 야자 수액 구하는 아저씨를 봤는데 그들은 하루에 8,000원을 벌기 위해서 47세 된 아버지가 목숨 걸고 야자수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수액을 꺼내서 가지고 와서 술로 팔면은 장에다 팔면 돈이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발을 보여주는데 발이 파인애플 나무처럼 다 찢어져가지고 그 사이로 파리들이 막 들어가고 있는.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에 이러한 하루에 2불 이하의 삶으로 1년에 600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10%라는 거. 4년 전만 해도 그 넘버가 얼마였느냐? 32%였어요. 근데 이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그 극빈자들이 상당히 많이 베네핏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그때 이제 기도하게 됐어요. 주님, 주님의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어쩌면 저 사람들에게 더 전해져야 되는 거군요. 그래, 네가 알겠냐? 네가 크리스마스가 어떤 메시지인지 넌 알겠냐? 넌 알겠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이제 힘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아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저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 강보에 쌓여있는 예수다래. 성경 말씀에서 이제 우리를 12절로 초청합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냥 가서 보면 절대 못 알아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가면 어련히 있겠지? 그렇지 않아. 눈여겨봐야 돼. 예수님이 눈에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띄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은 여러분 예수가 태어난다는 얘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수태고지의 이야기를 요셉이 들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누가는 가난한 목자의 손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는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어떤 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지 이 얘기를 하면서 마리아와 목자와 마구간을 기억하고 강보에 쌓여있는 예수를 찾아가서 그 예수를 찾지 않으면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일 거야 얘기하면서 주님의 찾아옴은 그러한 이야기지 그리스도의 구원은 아주 작은 짐승의 우리에서 시작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고상한 종교가 아닙니다. 짐승의 냄새가 나는 아주 비참한 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병원이 고상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병과 전쟁하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간호사들은 궂은 일을 해야 합니다. 수술도 해야 되고 피가 흐르고 때로는 사람은 굶기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와의 비참한 싸움이었습니다. 아주 냄새나는 우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자들로서 주의 부모가 되는 선택을 받았고 베들레헴의 목자는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탄의 첫 번째 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그러므로 무엇보다 성탄절은 가난한 자들의 축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가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의 자궁 속에 갇혀 있었고 여자의 산고에 복종을 한 후에 마구간 맨 바닥에서 무력하게 세상의 쓴맛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네.
그러나 이제 그분 안에 나는 복종하네. 출생의 부서짐과 울음을 통해 영혼은 시간 속에 갇혀 있고 그분은 영혼으로 가는 열린 문, 그분의 붙잡힘으로 우리의 자유는 커가고 날개를 얻었네. 그분의 몸의 일부로 나는 이 육신을 초월하고 그분의 상냥한 침묵으로부터 나의 입은 노래하네. 그분의 어두움으로부터 나는 빛을 발하게 되었고 그분의 것으로 죽음의 그물이라는 시간의 빗장을 빠져나와 천국과 함께 별들과 함께 노래하네. 임마누엘.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항상 이 메시지가 기억이 나는데요.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금요 예배 때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베이커스필드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나이도 좀 비슷하고 이래가지고 그분과 함께 많은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로드바이크가 집에 다섯 대가 있었습니다. 한 대는 반으로 접으면 요만해지는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희한한 자전거가 다 있었는데 저를 도전한 것은 바로 그 자전거를 타고 베이커스필드에서 벨리까지 거의 90마일을 타고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와, 대단하다 전도사님.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도 한번 해보시죠.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 복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전거를 타야겠다. 근데 제가 파사데나에 살고 있었는데 파사데나에 가면은 로즈볼이 있는데 그게 한 바퀴를 돌면 3.2마일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열심히 찾아가지고 가봤더니 화요일과 목요일날 5시 반에 모여서 3.1마일을 10번 돌아서 1시간에 30마일을 달리는 무서운 괴물과 같은 인간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거기에 도전해야겠다. 그래서 아내를 2주 동안 탁달을 하고 한 달 동안을 못 살게 굴어가지고 돈을 뜯어냈는데 그게 230불이었습니다. 더 이상 못 준 나이. 그래서 그 230불을 들고 이제 아무리 차적을 찾으려고 해도 그 로드바이크 230불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크레이그리스트에 그 1980년대 일본에서 나온 지금은 사라져버린 브릿지스톤이라는 타이어 만드는 회사에서 자전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서 남루한 그라지에서 먼지를 털어서 그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이틀 동안을 걸레로 팍팍 닦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기름은 없어가지고 콩기름으로 그냥 막 자전거를 옷 발라가지고, 근데 멋은 있어야 되니까 K마트에 가서 수영복을 사고 이상한 셔츠를 샀는데 지금 아무리 봐도 자전거 옷은 아니었습니다. 그거를 입고 딱 갔는데 전부 다 리맥스, 무슨 뭐 캐딜락, 무슨 뭐 예, 막 그냥 막 암스트롱 난리 났습니다. 막 레디오 쉑. 근데 저는 K마트 이렇게 수영복. 그 배는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예, 아. 그래서 3.1마일을 달리겠노라 기다리고 있는데 다들 처음 왔으면 뒤로 가라고. 에이 뒤로 가라고, 뒤로 가라고. 그래서 끝마리에 서 있던데 저 뒤에 옆에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전부 다 앞에서 3355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 K마트 옷 입고 그리고 자전거 230불 그러고 서 있는데, 아 이제 오늘은 내가 달려야겠다. 그리고 다들 자전거를 이제 준비를 하다가 막 만지샀는데 5시가 딱 되니까 앞에서 슥 움직입니다. 큰 배가 움직이듯. 저도 따라갔는데 이게 1.5마일까지 사람들이 속도를 안 내는 거예요. 다 8마일 막 12마일 걸어도 될 만큼의 걸 하길래 왜 이렇지, 재미도 없네, 뭐 이렇게 걷나. 근데 1.5마일 지점에서 딱 반이 되니까 다들 기어를 바꿉니다. 드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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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순식간 확 가는데 벌써 저는 늦어버렸습니다. 기어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벌써 사람들이 제 눈앞에서 없어지더니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의 그 제일 마지막 행렬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따라가려고 막 하는데 심장은 터져옵니다. 눈은 충혈이 옵니다. 다리에 지금 쥐가 납니다. 그러면서 따라가기는 걸렀다. 그러고 가는데 왜 이렇게 제 신세가 처량한지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한테 뭐라 그러지? 내가 이 돈값은 해야 되는데 한 바퀴는 돌아야겠다. 이러고 도는데 더 자존심 상하는 게 뭡니까? 자전거를 세웠는데 옆에 아저씨가, 자전거 스폰서하는 회사 아저씨가 저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어이 그 자전거로 안 돼. 그리고 저 친구들은 10년 기본적으로 탔어. 너 지금 K마트 옷 입고 왔는데 옷도 바꿔 입어 빨리. 그리고 너는 그런 옷 입으면 안 돼.
그리고 이 자전거는 어디서 났으려면서 제 자전거를 막 들었다 놨다 던졌다가 이 자전거 보라고 이 자전거. 근데 참고로 이거는 2만 5천 불이라고 막.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저리 가라고. 그리고 자전거를 다시 타는데 그 순간 옆에서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자전거가 갈 때 고무가 타이어가 이렇게 그 아스팔트를 만나면 지나갈 때 빗소리가 납니다. 소나기가 쫙 가는데 소리가 얼마나 청아한지 옆을 봤더니 아까 함께 달리던 그룹이 확 지나가는 겁니다. 한 바퀴를 3.1마일을 벌써 돌고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Hey boy, move aside, move aside, stay away boy. 전부 다 boy라는데 왜 이렇게 듣기 싫은지. I'm not a boy. 면박을 주면서 막 저리 가라고 위험하다고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선두주자에 달리던 18살쯤 된 보이는 형제가 백인인데 아주 조각같이 생긴 형제가 저 옆으로 다시 돌아오더니 It's okay. 그러더니 제 엉덩이를 맞으려고 그런데 갑자기 제 안장을 확 잡더니 같이 달립니다. 근데 옆에서 숨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앞만 보면서 적어도 저 꼴등까지는 데려가려고. 근데 제가 그때 몸무게가 육중했습니다, 여러분. 끌고 가는데 이분이 막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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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너 목, 몸무게부터 좀 줄여야겠다. 그랬는데 그 선두주자가 꼴등까지 데리고 가서 같이 달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갔는데 꼴등에서 한 3분의 2 정도 달려가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열심히 달려라. 내가 인도에 대해서 가야 되니까 가라. 그리고 앞으로 싹 가는데 그 순간 천사를 만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달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손을 딱 놓는 순간 다시 뒤처질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자전거를 집어던지고 집에 와서 아내를 앉혀놓고 내가 오늘 천사를 만났어. 내가 오늘 천사를 만났지. 뭔진 모르겠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 이거는 설교보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것보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 이건 뭐지?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성육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다른 게 아니에요. 높은 보좌에서 보잘것없는 일을 향하여 엉덩이를 잡고 함께 달려가는 것. 성육신입니다. 네, 그 순간 내가 뭔진 모르지만 온몸으로 느낀 거, 내가 자전거 잘 샀다. 230불에 엄청난 메시지를 받게 됐지. 그러면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기억이 가물가물한 18살의 백인 형제를 기억합니다. 아, 나를 끌고 갔지. 끌고 갔지.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009년도에 한국에 큰 별이 졌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2009년도에 서거 이렇게 죽었을 때 온 한국의 캐톨릭 성도들이 며칠간을 조문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그 김수환 추기경이 죽었을 때 바보야입니다. 바보야. 집에 가서 여러분 바보야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몇 번을 봤습니다. 몇 번을. 그런데 바보야 김수환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은요, 박모 씨, 전모 씨, 노모 씨의 군사 정권 당시에 군사 독재 정권 퇴진 운동과 함께 시민 활동에 연약한 이들과 함께하면서 캐톨릭계를 인물로 대표하는 인물로서 수십 년간 군부 정권의 독재에 저항하며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에 상당히 헌신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1969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서 그러한 추기경으로 임명이 되는데요. 그때의 그의 나이 47으로 세계의 최연소 카디날을 받게 됩니다. 그는 30년 동안 천주교의 대교구 교구장으로서 대주교로 재임하면서 한국 천주교 전체의 그러한 의장을 역임했는데요. 특별히 한국의 종교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여러 당면에서 공헌한 업적을 기여받게 되는데 1974년에는 서강대학교에서 명예교수, 박사, 그 다음에 미국 노틀담 대학에서 명예박사, 일본 조치대학에서 또 그러한 박사, 고려대, 연세대, 타이완 후젠 카톨릭 대학 거기에서 여러분 받은 이 박사만 지금 8개가 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1970년에 국민훈장을 받게 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마 이곳까지 왔냐고요? 네, 맞습니다. 이곳까지 왔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이 살고 있는 곳, 추기경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여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들이 조그만 쉼터를 마련하던 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녀들과 밥 먹기를 꺼려하던 그 시절 추기경은 정초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중요한 게 뭐냐? 함께 놀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여인은 기억이 나는데 술을 너무 좋아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추기경님만 오시면은 고주망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교님, 주교님 하다가 신부님, 신부님 하다가 아저씨, 아저씨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인을 받아주는데 다 받아주셨어요. 마치 아버지가 자기 딸을 보듯이. 그러면서 이 글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들이 영원히 잊지 못할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세상을 떠나던 날이었습니다. 우리 식구가 죽었을 때 전에 추기경님하고 한번 만났던 여인이었습니다. 추기경님께 연락을 했어요. 그 애가 죽었다고 꼭 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 알려드려야 할 의무감이 생겼습니다. 직접 병원으로 찾아오셨어요. 추기경님이 사람 죽으면 조문하고 장례미사 집전하는 건 알지만 그때 말로 성매매 여자 하나 죽었다고 그 죽음을 같이 슬퍼해 주시고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그런 걸 보며 장례에 참석했던 우리 모든 쉼터 식구들이 한마디를 했어요. 오늘 우리도 사람 취급을 받았다. 오늘 우리도 사람 취급을 받았다. 우리를 인정해주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면 고생하지 말고 그 일 때려쳐라고 얘기하는데 추기경님은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구나. 힘들었겠다. 힘들었겠다. 그의 그 얘기가 저의 귀에서 계속 맴돕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탄의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성육신의 이야기는 그러한 메시지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성육신의 의미가 뭘까? 그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이 나를 돌보시기 위해 오셨구나. 그 메시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지. 예수라는 이름, 그 흔한 이름으로 오셨지. 그 주님과 함께 이 성탄에 주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